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권채훈 작가의 바람이 분다 입니다. 충북 진천 출신인 권채훈 작가는 2001년 창작과 비평에 겨울 선인장이 신인상 수상작으로 선정되면서 등단했고 소설집에 겨울 선인장, 바람이 분다 등이 있으며 지금도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 본 작품은 2018년 문학나무에서 출간한 소설집 바람이 분다에 수록된 단편소설 중의 하나입니다. 작가의 소설들은 노인들의 삶을 통해 투명인간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속내와 목소리를 드러내주며 노인들이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또 늙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캐묻고 있다고 한 평론가는 말합니다. 본 작품은 60대 초반의 부부의 살아가는 얘기 그리고 운명적이라 믿었던 그 사랑이 알고 보니 허상이었으며 병이 들고 나서야 비로소 정작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십시오. 바람이 분다. 지은이 권채훈. 여보, 여보, 여보. 저놈의 여보 소리 지긋지긋하다. 정숙은 들은 척도 않고 빨래를 탁탁 털어 빨래 건조대에 넣는다. 아기 옷은 앙증맞아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으면 보기가 좋지만 영감쟁이의 옷은 입어도 벗어놓아도 빨아서 널어놓아도 보기 싫다. 여보, 여보, 여보. 징글징글한 인간 같으니 허구한 날 자빠져서 마누라만 불러대면 만사 형통인 줄 아나.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기저귀 차는 어린애 둘에 어른이 넷이니 빨래가 마르기 무섭게 세탁기를 돌려도 빨래바구니는 금세 가득 찬다. 하루에가 어찌나 빨리 저무는지 동동거리다 보면 한밤중이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야 저녁을 먹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판국인데 자기가 무슨 대감마님인 줄로 착각하는 남편은 뻑 하면 숨 넘어갈 듯이 정숙을 부른다. 왜 또? 창문 좀 닫아줘. 바람이 차. 추워? 그렇게 추우면 벌떡 일어나서 손수 닫으셔. 겨우 창문 닫아달라고 바쁜 사람을 그렇게 숨 넘어갈 듯이 부른 거야? 기가 막혀서. 정숙은 조금 열려있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버럭 치솟았던 우라가 좀 가시는 것 같다. 이놈의 옆편네가 청개구리를 삶아먹었나 남 춥다는데 더 열어 제끼는 꼴 좀 보라지거려. 남편 알기를 개뜻같이 하는 옆편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혀? 치, 나 밥 안 먹어. 잘 됐네. 저녁 안 해도 되겠구먼. 애들은 먹고 들어온다고 했으니 나는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지. 남편은 창문을 닫아주라, 전등을 꺼주라, 물 한 컵을 가져다 주라, TV 리모컨을 찾아주라 하며 수시로 성가시게 군다. 한가하기만 한 당신이 당연히 할 일을 바쁜 마누라에게 모시게 안달이다. 그렇다고 거분거분 말을 들어주는 정숙도 아니다. 퉁발이 먹을 걸 번연히 알면서 시키는 남편의 심사는 알 길이 없다. 그래놓고는 남편을 무시하느니 어쩌느니 하며 팽하니 돌아누워 시위를 시작하는 것이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한참 나왔다. 자기 방에서 TV를 봐도 종일 스포츠 프로만 돌려가며 본다. 동치미니 뭐니 유명인사들이 나와서 떠드는 예능 프로를 한 번이라도 보았으면 저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 남편은 친구들도 만나지 않는다. 지독한 노랑이라서 친구들과 밥 먹고 노닥거리는 재미마저 밥값이 아까워서 진작 포기한 터였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내 식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돌아놓은 등짝에 자결한다. 늙은이 둘만 살 때 같으면
밥을 먹든 굶든 상관이 없지만 며느리가 퇴근해 오면 상황은 달라진다. 남편은 며느리가 자기 어머니인 줄 안다. 착각도 병임에 틀림없다. 남편은 며느리가 인사로 아버님 저녁 드셨느냐고 물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를 붙들고 시어머니 흉을 늘어놓는다. 난처한근 며느리다. 연년생 아이 둘을 시어머니에게 맡겨놓고 출근해야 하는 며느리는 어쨌거나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데 시어머니의 흉을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지 난감할 것이다. 며느리를 구해내는 것도 정숙의 할 일이다. 피곤한 애 붙들고 애먼 소리 그만하고 일어나 저녁이나 드시오. 배고픈 걸 조금도 참지 못하는 남편은 얼씨구나 하고 일어나 식탁 머리에 앉는다. 점심에 먹던 수육은 다 먹었나? 아, 당신이 부스러기까지 싹싹 훑어먹고서 수육은 왜 차죠? 아침에 먹던 된장찌개나 잡수오. 언제부터 그렇게 잘 먹고 살았다고 나무 살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시나? 남편의 식탐, 아니 고기탐은 늙어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다. 애들하고 고기를 구워 먹을 때면 정숙은 민망해서 한두어 점만 먹고 일찌감치 일어나 버린다. 남편은 고기가 익기 무섭게 입으로 가져가고 다 삼키기도 전에 젓가락은 벌써 고기를 집어든다. 아들이든 며느리든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며느리 앞이라 아무 말도 못하고 섰다가 나중에 단단히 이르지만 내가 언제 그랬느냐면서 딴청만 피운다. 정숙은 서둘러 운동복으로 갈아입는다. 할미, 나도 가. 엄마 왔잖아. 엄마랑 놀아.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3살배기 손자를 며느리 품에 던지듯이 떼어놓고 집을 나선다. 겨우 숨통이 트인다. 초가을 한강의 밤바람은 시원하다 못해 서늘하다. 아들은 정숙의 밤운동이 못마땅해서 늘 툴툴거리지만 어미가 이 운동마저 안 하면 금방이라도 가슴이 터져 죽을 것만 같다는 것을 제놈이 알 덕이 없다. 인간은 자기가 그 처지에 가닿지 않으면 절대로 모른다. 그러니 누구를 이해한다고 하는 건 순 뻥이다. 그저 이해하는 척할 뿐이다. 한강을 거슬러 팔당댐 쪽으로 올라간다. 강물은 검은 비단처럼 번들대며 뒤척이고 가끔씩 풀벌레 우는 소리도 들린다. 밤에도 강변 산책로는 가로등이 화안해서 무섭지 않다.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밤 10시가 넘어서 나올 때도 있지만 그 시간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고 또 늘 다니는 길이라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다. 운동기구 있는 데까지 집에서 빠른 걸음으로 꼭 50분이다. 운동기구에서 근력운동과 스트레칭을 30분 정도 하고 집에 오면 2시간이 조금 넘게 걸린다. 밤에 나오는 게 말할 수 없이 귀찮지만 낮에는 운동을 할 시간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다. 운동을 하니 이나마 체력을 유지하고 손자를 돌볼 수 있는 것일 게다. 운동을 핑계삼아 두어 시간이라도 집안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며느리도 아들도 그녀만 있으면 아이들을 그녀의 방으로 내몬다. 집에 있으면 손자들에게서 벗어날 방도가 없다. 결혼해서 같이 살자고 하니 아들이 벌쩍 뛰었다. 요새 어디 시집살이하는 며느리가 있느냐면서 대출을 힘겹게 받아 전셋집을 구했다. 전셋돈을 마련해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같이 살자고 했던 것인데 아들은 대뜸 시집살이라는 말을 했다. 그랬던 아들이 첫 아이를 낳고 며느리가 산후조리를 끝내자 짐을 싸들고 들어왔다. 둘이서는 도저히 아이를 못 키우겠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아이가 100일 될 때까지만 있겠다더니 100일이 지나고 덜컥 둘째가 들어서자 슬그머니 주저앉았다. 며느리가 육아휴직 중일 때는
그런 대로 지낼만 했다. 올 봄부터 며느리가 출근하자 손자들이며 집안 살림은 오롯이 정숙의 몫이었다. 손자들 먹을 것은 며느리가 장만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지만 식성 까다로운 남편의 삼시세끼 챙기는 일이 그중 어려웠다. 큰 놈이 울면 작은 놈도 따라 울고 작은 놈을 안으면 저도 안아달라고 큰 놈이 떼를 썼다. 둘을 씻기고 먹이고 입혀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에 청소에 빨래까지 엉덩이 붙일 틈이 없이 돌아쳐도 밥 한 숟갈 떼고 나면 아이들 데려올 시간이 되었다. 그 틈틈이 불려대는 남편의 심부름까지 하느라면 신세 한탄이 절로 나온다. 34평 아파트에 여섯 식구가 복닥거리자니 누군가 참지 않으면 부딪히기 일쑤였다. 아들도 남편도 참지 않는다. 오직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참는다. 참는 사람은 숨통이 필요하다. 정숙은 운동으로 숨통을 틔운다. 며느리도 나름 숨통을 튀어가며 살고 있을 게다. 직장 생활과 육아가 힘들다며 징징거리기도 하지만 며느리는 되레 직장 생활을 즐기는 눈치다. 두 가면 회식하고 밤늦게 들어와서 정숙의 운동 시간을 뺏는다. 그렇다고는 해도 예쁜 구석이 있는 며느리다. 며느리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시어미와 시아비를 한 가족으로 생각한다. 휴가 때면 싫다는데도 꼭 두 늙은이를 앞세우고 집을 나선다. 그녀는 솔직히 단 며칠만이라도 손자들에게서 해방되고 싶어서 너희들끼리 다녀오라고 종용했다. 그렇지만 며느리는 휴가는 온 가족이 함께 가야 한다며 싫다는 두 늙은이를 극구 차에 밀어넣곤 한다. 리조트의 거실에 온 식구가 누워 자야 정이 드는 법이라고 거실에 길게 이부사리를 편다.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다가 슬며시 잠이 드는 여름 휴가는 정례 행사가 되어버렸다. 아들이 제짝 하나는 잘 골랐다. 마음 놓고 통화할 수 있는 시간도 운동할 때뿐이다. 정숙은 그에게 전화를 건다. 오늘은 강물이 말을 건네는 것 같네요. 넘실넘실 춤추며 들어오라는 것 같아요. 왜 그래? 오늘 힘들었나? 만날 또 같지요.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정말? 지금 그리로 갈까? 거기서 여기가 어딘데 오신다고 그래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지. 나도 많이 보고 싶은데 언제쯤 시간이 날까? 글쎄요. 다음 주쯤이나 시간 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래? 공룡능선에 같이 갈 수 있을까? 사흘이면 될 텐데. 아, 정말 가고 싶어요. 산악회에서 일정 잡혔어요? 작년 같으면 만사 제치고 따라 나섰을 텐데. 말로만 듣던 공룡능선에 도전할 좋은 기회가 아쉽게도 그냥 지나가 버리네요. 제가 무슨 수로 사흘씩이나 시간을 내요. 나는 손자에게 꽉 잡혀 있잖아요. 메인 몸이시라 은근슬쩍 손자 사랑하네. 호호호, 미안해요. 기택 씨도 곧 손자가 생기겠지요. 요즘 애들한테는 손자 낳아달란 말도 못한다면서요.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요. 정숙 씨네 며느리 같은 며느리가 어딨어? 복덩이야. 사근사근하지. 손자 손녀 뚝딱 낳아주지. 시부모한테 효도하지. 아, 지네 애들 봐주니까. 나는 손자 봐줘도 좋으니까 제발 손자 좀 낳아주었으면 좋겠어. 박사 며느리 보았다고 자랑했던 게 엊그젠데. 손자 보는 거요? 골병 들어요. 꼼짝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옛말에 동양아치가 애보게로 들어갔다가 동양 바가지 도로 달라고 했다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애당초 애 봐준다는 말은 하지도 말아요. 부인한테 쫓겨나요. 허허, 쫓겨나면 정숙 씨한테 가면 되겠네. 누가 받아준대요? 이제 스트레칭 해야 해요.
다음에 운동 나오게 되면 전화할게요. 조심하고 잘 들어가요. 나는 밤에 정숙 씨 운동하는 거 걱정돼요. 허허허, 걱정은 넣어두세요. 늙은 할망구 누가 업어갈까 걱정이에요. 잘 자요. 할망구라니, 마이 달링을? 굿나잇, 굿나잇. 정숙은 눈을 감고 그의 밤 인사를 되뇌어 본다. 입속에 침이 고인다. 이건 아니야 하면서도 그가 전화하면 강력한 좌석에 이끌리듯이 만사 제쳐놓고 뛰어나갔다. 손자를 전적으로 돌보게 된 다음부터는 그도 저도 못하지만 굿나잇 I love you 남편에게 쓰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달콤한 말은 그녀를 꿈꾸게 한다. 젊은 시절에도 연애는 딴 동네 얘기였다. 쌀가기를 했던 친정집에는 일꾼들이 득식을 했는데 일꾼들 밥해 먹이느라고 허리 한 번을 못 펴다가 아버지가 정해준 남자와 결혼했다. 두 말 않고 결혼했던 것은 남편의 훤칠한 외모가 단번에 그녀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다. 잘생긴 것도 허구한 날 보다 보면 잘생겼는지도 모르게 마련이다. 무뚝뚝한 말단 공무원이었던 남편과 무덤덤하게 그럭저럭 한평생을 살았다. 아들 하나 낳고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다. 월급 외에는 잔돈푼 하나 만지지 못하는 남편은 성실한 대신 답답하기 그지없어 평생 동안 일해 모은 것은 수도권에 근근히 아파트 한 채 마련한 것뿐이다. 그 성격대로 정년퇴직할 때 연금을 목돈으로 타지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다달이 나오는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된 셈이다. 정숙이 손자들과 안방을 쓰게 되자 남편은 서재로 쓰던 방을 아주 자기 방으로 삼아 TV와 싱글 침대를 들여놓고서는 하루 종일 누워서 지낸다. 좀 일어나 청소도 하고 재활용 분리수거라도 하라고 하면 펄쩍 뛴다. 자기는 평생 동안 뼈 빠지게 일했으니 이제부터는 뒹굴뒹굴 편하게 살 거란다. 걷는 것도 싫어하니 하물며 등산은 꿈도 꾸지 않는다. 남들은 퇴직하고서 부부끼리 손잡고 등산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간다지만 남편과 함께 어딜 간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다. 가뜩이나 무덤덤했던 부부 사이는 각방을 쓰면서 대감마님과 시종 사이로 전락했다. 그를 만난 건 행운이었을까 불운이었을까. 벌써 3년이다. 흉어물 없는 단짝 친구가 요즘 장마로 구곡폭포가 장관이라고 해서 나선 길이었다. 친구와 상봉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춘천행 전철이 도착했는데도 친구가 영 나타나지 않았다. 먼 거리라서 자리는 맡아놔야 하고 몸이 달아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그가 자기 배낭을 정숙의 배낭 옆에 놓았다. 자리 걱정 말고 빨리 친구나 찾아보세요. 초행길이면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전철의 문이 닫히기 직전에 친구가 흘레벌떡 뛰어들었다. 나 이제 죽어야 할까 봐. 멍청하게 양평 가는 방향에 서 있었어. 핸드폰은 배낭에 넣어두고서. 얘가 그만 일로 죽기는 왜 죽어? 그럴 수도 있지. 이분이 자리를 맡아주셨어. 그도 친구와 동행이었다. 우리는 자연스레 구곡폭포를 보러 간다는 얘기를 했고 그들은 산을 정해놓고 나선 것이 아니고 아무데나 내려서 산행을 할 참이었다면서 선뜻 우리와 동행을 자처하고 나섰다. 구곡폭포는 소문만큼 장관은 아니었으나 유쾌한 동행에 있어서 산행은 즐거웠다. 그가 산 넘어 문배마을에서 닭백숙을 샀다. 친구가 담내로 상봉역에서 저녁을 샀고 그녀의 친구도 그의 친구도 집으로 가는 전철을 탔는데 그가 어물쩍 남아 막걸리를 한잔하자고 했다. 술이라고는 입에 대지도 않으면서 왜 그의 뒤를 줄래줄래 따라갔는지 모를 일이다. 커피 광고에 나오는
중후한 모습의 남자도 아니고 키도 짝달막한데다 심각한 대물이어서 그야말로 그녀 스타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초면에 웬 말이 그리 많은지 몰랐다. 그것도 죄다 자기 사랑 일색이었다. 정숙은 그의 말이 허풍이라는 걸 알면서도 맞장구를 쳤다. 지나고 보니 그의 시끌시끌하고 유쾌한 성격에 끌렸던 모양이었다. 어디서나 나서기를 좋아하고 누구에게나 말을 붙이고 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한 톤 높은 목소리로 먼저 인사를 건네는 통에 그녀를 난감하기도 했지만 유쾌한 그와 함께하는 산행은 즐거웠다. 둘이 시간만 맞으면 언제라도 함께 등산을 했다. 그는 퇴직하고서 시간이 남아 돌았고 정숙은 등산을 좋아했지만 마땅한 동행이 없어 자주 등산을 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서울 근교의 검단산부터 예봉산, 옹길산, 청계산, 북한산, 불암산, 관악산, 멀리 설악산까지 훑고 다녔다. 젊을 때부터 주말이면 등산을 했다는 그는 가보지 않은 산이 거의 없었다. 그는 언제나 앞장서서 그녀를 리드했다. 험한 산길에서 이끄는 그의 세심한 손길이 눈물나게 고마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멀고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가까워졌다. 다리에 근육이 붙기 시작했다. 설악산에 올랐다가 귀가하던 길이었다. 그가 사람 많은 전철 안에서 속삭였다. I love you. 전신에 힘이 쫙 빠졌다. 집에서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었다. 사랑, 사랑일까? 사랑해와 I love you는 다른 걸까? 그는 정숙에게 그의 첫사랑 은수와 닮았다고 했다. 나의 은수가 되어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마지막 사랑은 당신이었으면 좋겠어. 그가 은수씨 하고 부르면 그의 첫사랑이라도 된 듯이 가슴이 뛰었다. 이 뛰는 가슴을 어이할까? 주책이다. 환갑진갑 다 지나고 손자 손녀가 줄줄이 있는 할머니가 다 늦게 사랑이라니. 정숙은 사랑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 처녀 때도 남 다하는 연애 한 번을 못해보고 숙맥처럼 집에서 밥이나 하다가 중매 결혼을 해서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중매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중에는 연애 결혼한 사람 못지않게 물이 뚝뚝 떨어지는 부부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한쪽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았다. 그녀의 결혼 생활에서는 그저 평범한 일상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렇게 간절하던 운명적인 사랑이 백발이 성성한데 느닷없이 찾아왔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애들 불장난도 아니고 딸린 식구가 몇인데 사랑 타령인가 당치도 않다. 그와 연락을 끊었다. 그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카톡도 해지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새벽마다 달달한 연시를 문자로 보냈다. 문자를 읽으면 마음이 흔들려 읽지도 않고 문자를 지웠다. 문자가 온 신호에 따라 첫 문장이 보였다. 첫 문장은 언제나 사랑하는 은수씨였다. 사랑이라는 글자는 하루 종일 정숙의 눈앞에서 알찡거렸다. 굳게 쥐고 있던 마음을 깨부순 건 남편이었다. 하찮은 일로 시작된 부부싸움이 살림을 깨부수는 데까지 번지고 말았다. 남편은 남편대로 집안에서 뒹굴기에 지쳤던 것이고 정숙은 정숙대로 집안에 죽 치고 앉아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시종 부리듯이 부리는 남편에게 진절머리가 났다. 남편이 집어던진 리모컨이 TV 화면을 깨뜨리고 정숙이 내팽개친 전기주전자는 박살이 났다. 소파 위의 쿠션이 날아다니고 가족 사진 액자는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든 후에야 정신이 들었지만 남편은 이미 휑하니 집을 나가버린 뒤였다. 알게 뭐냐 하는 심정으로
정숙도 집을 나왔다. 집을 나왔지만 막상 갈 것이 생각나지 않았다. 이 창피한 꼴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인가. 정숙은 기분 전환으로 미용실에서 몸단장을 하기로 했다. 난생 처음으로 얼굴 마사지도 받고 머리 모양도 바꾸었다. 거울 속의 모습은 거짓말처럼 생기가 돌았다. 자연스레 그의 번호에 손이 갔다. 그는 헐레벌떡 달려왔다. 등산복 차림이 아닌 그는 처음이었다. 늘 잠옷바람으로 뒹굴던 남편과는 전혀 다른 멋진 모습이었다. 레인코트와 헌팅캡으로 맵시를 낸 그는 10살은 젊어 보였다. 와, 예쁘다. 우리 은수 씨가 이렇게나 예뻤던 거야. 얼굴이 달아올랐다. 남자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더라. 예쁘다는 말 한마디에 자신감이 생겼는지 정숙은 그의 팔짱을 꼈다. 우리 오늘 어디 좋은 데 갑시다.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더라. 이런 횡재가. 우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낙서가 아름다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쭉 호텔까지. 그의 말대로 밥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호텔에도 갔다. 인생 산막을 열고만 것이다. 왜 안 와? 아직 운동 중이야. 무슨 운동을 그렇게 오래 해? 새삼스레 웬 참견이야? 내가 운동을 오래 하든 말든 왜 목이 마르시나? 정수기 고장났어? 밤이 늦었는데 안 오니까 그렇지. 철들자 망령이라더니 웬 마누라 걱정? 정숙은 퉁명스레 전화를 끊어버린다. 이제는 남편의 목소리마저 듣기 싫다. 마음속에 그를 들이고부터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이 밉상이다. 미국 드라마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이혼하고 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면 정말 행복할까. 그를 만나고 나서 늘 머리에 맴도는 생각은 이혼이었다. 뉴스로만 듣던 황혼이혼. 그렇지만 그게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남편과 단 둘만의 가정이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지만 저를 제일 사랑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진다. 우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온 세상에 광고라도 낼 것 같은 그도 이혼하고 같이 살자는 말은 하지 않는다. TV 드라마를 보아도 보통 사람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번듯한 가성은 가성대로 지키면서 더불어 숨겨둔 사랑을 갖고 싶어 한다. 노부부가 TV 화면에서 사랑한다며 입을 맞추는 걸 보면 우습다. 진짜인지 의구심이 든다. 그녀는 그에게 우선순위로 따지면 몇 번째일까? 그녀에게 그는 몇 번째일까? 우선순위의 첫 번째라야 진짜 사랑일까? 진짜라면 더할 수 없이 좋겠지만 서로 가짜라 한들 어떠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에게 다가온 사람은 오직 그뿐이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 그냥 지금 그를 만나 행복한다면 그것으로 되지 않은가. 정숙은 스스로를 변명한다. 샤워하고 욕실 청소까지 끝내고 나면 1시가 훌쩍 넘는다. 운동하러 나갈 때 쏟아지던 잠은 달아난 지 오래다. 아기 침대에서 잠든 손녀는 천사 같다. 정숙의 침대에서 같이 자는 손자는 잠버릇이 험해서 하룻밤에도 몇 바퀴를 돈다. 옆구리를 걷어채여서 간신히 든 잠을 깨기 일수다. 잠들만 하면 손녀가 깨서 칭을 댄다. 새벽 5시 배가 고픈 것이다. 정숙은 눈을 감은 채 손녀를 안고 우유를 먹인다. 깜빡 졸다가 젖병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애는 젊을 때 키워야지. 다 늙어서 할 짓이 아니다. 정숙은 수시로 꾸벅꾸벅 존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한숨 자야지 하지만 산더미처럼 쌓인 집안일이 그녀를 잠시도 놓아주지 않는다. 작은 놈이라도 아들 내가 데리고 사면 좋으련만
방이 비좁아서 아기 침대를 들일 수가 없다. 방을 바꾸자고 해도 듣지 않고 애들은 어미한테 밀어놓고 지들은 편히 잠이 오는 모양이다. 허긴 잠을 자야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퇴근 시간도 없는 할머니 직장은 무보수에 쉬는 시간조차 없다는 것을 아들은 알까. 피로가 쌓이면 따라서 짜증이 늘어난다. 아들에게도 남편에게도 말이 곱게 나가지 않는다. 며느리가 잠깐 시장이라도 갈라치면 아들하고 한 차례씩 붙는다. 싸움을 하려고 작정하고 시작하는 것은 아닌데도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서로 언성을 높이고 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엄마랑 둘이서 강릉에 좀 다녀오려 하는데 괜찮지요? 이번 주말 엄마 등산 간다고 약속했는데? 아, 지난주에도 등산 가셨잖아요. 애들 엄마가 스트레스가 쌓여서 폭발할 것 같대요. 바닷바람 좀 쐬고 오려고 하는데 엄마가 이번만 양보하세요. 그래? 내 와이프만 스트레스를 받고 엄마는 스트레스를 받을 줄 몰라서 안 받는다. 엄마가 등산 가는 게 놀러 가는 거로 보이니? 그렇게라도 운동 안 하면 내 새끼들 봐줄 힘이 있을 것 같아? 엄마 나이가 몇인 줄은 알아? 엄마는 힘이 남아 도니까 등산도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애들 엄마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도 밤에 엄마 운동 나가니까 애들 봐야 하고 아주 죽을 맛이래요. 그러시오. 엄마는 힘이 남아돌아서 등산 다닌다? 그래, 엄마는 슈퍼맨이다. 아주 힘이 뻗쳐서 어쩔 줄을 모르겠구나. 누가 내 와이프한테 돈 벌어라고 했냐? 애 보기 싫으니까 꾸역꾸역 회사 나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도 모르겠다. 애들을 데리고 회사를 다니든지 그만두든지. 나도 이젠 지쳐서 애 못 보니까 마음대로 해라. 할미, 왜 그래? 할미 화났죠? 큰손자가 자다 깨서 정숙의 치맛자락을 잡고 흔들며 울먹울먹한다. 아니야, 할미 화 안 났어. 아빠랑 얘기하는 거야. 손자 덕분에 싸움은 흐지부지 되었다. 아들도 강릉에 가지 못할 것이고 정숙도 등산을 가지 못할 것이다. 거실에서 구판을 벌이든 말든 남편은 자기 방문을 꽉 쳐닫고 내다보지도 않는다. 정숙은 정숙대로 서운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서운하다. 그때마다 정숙은 도피처로 도망한다. 금세 다시 되돌아와야 할 도피처이긴 하지만 이제까지 배우고 익힌 정조관이나 사회의 규범에 정면으로 맞서서 연애를 할 생각은 애당초 없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리 된 것이라고는 해도 그녀의 연애는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짓이라는 게 정숙은 늘 마음에 걸린다. 아내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남편에게는 하등 미안하지 않았으나 자기 엄마를 성모 마리아쯤으로 생각하는 아들을 생각하면 단박에 그만두고 싶은 게 본심이기도 하다. 그래, 이쯤에서 그만두자. 늙음하게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질질 끄는 것인가. 운명이건 아니건 진짜 사랑이건 아니건 이건 아니다.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 유방암이 의심되니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나이 들수록 암의 위험이 높아진다더니 그 그물에 걸린 것이다. 어떡하지? 수술, 항암, 방사선 같은 단어가 정숙의 눈앞으로 휘리릭 지나갔다. 친정어머니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암검사를 하고 있었지만 유방에서 암이 발견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암보다 더 놀랄 일은 남편의 태도였다. 밥만 먹으면 하루 종일 누워 TV만 끼고 살던 위인이 벌떡 일어났다. 아들 며느리를 불러 당장 사람을 쓰라고 했다. 당신의 온갖 루트를 총동원해서 병원과 의사를 수소문하고 억지를 써서 수술 날짜를 최대한 앞당겼다. 젊은 사람도 아니고 암이 대추씨보다도 작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수술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의사에게 버럭 화를 냈다가
사정을 했다가 요난을 떨었다. 옆에서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정작 당사자인 정숙은 병의 위중함도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남편의 극성으로 진단받은 지 열흘 뒤로 수술 날짜가 잡혔다. 막상 수술 날짜가 잡히니 주변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은가. 정숙은 일단 장롱부터 정리했다. 암 환자라고는 하지만 아무데도 아픈 데가 없으니 일상생활에 불편은 없었다. 앨범을 꺼내 묵은 사진들을 모두 몰아 나중에 버리기 좋게 상자에 넣었다. 정리를 하다 보니 암 환자라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이 났다. 초기암이라 크게 걱정할 거 없다지만 유방암은 전이가 잘 된다지 않은가. 아들의 돌사진 위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손자들은 당분간 아들의 처가에서 맡기로 했다. 그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굳이 알릴 필요가 있을까? 이번 가방을 꾸려놓고 나서 정숙은 남편에게 혼자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다. 환자가 혼자 무슨 여행이냐고 자기도 같이 가겠다며 남편이 펄쩍 뛰었다. 아직 아프지 않아. 혼자 있고 싶어. 나도 생각이라는 걸 해야 할 거 아니야? 정숙은 그에게 주말에 어디 좀 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여행 코스는 그녀에게 맡기고 그는 운전이나 하라고 했다. 진짜 여행 가는 거야? 1박 할 수 있어? 그럼요. 저 집 나왔어요. 1박 아니라 1년도 외박 할 수 있어요. 에이, 난 1박이 딱 좋은데 마늘 무서워서. 왜 나는 안 무서워요? 무섭지. 엄청 무서워. 나는 여자들이 제일 무서워. 우리 달링도 무섭고 우리 마눌도 무섭고 우리 딸내미도 무섭고. 그놈의 마눌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내가 우리 남편 얘기할까요? 기분이 어떨지? 아이고, 마이 달링 화나셨네. 쇳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정숙이 정색을 하자 그는 특유의 익살로 분위기를 풀었다. 안면도 꽃이 해수욕장의 일몰이 보고 싶어요. 거기까지 가? 왜 싫어요? 싫음 여기서 내릴게요. 싫긴 뜻밖이라 그렇지. 그는 떨떠름한 얼굴로 앞만 바라보고 운전을 했다. 정숙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골몰하느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숨이 막힐 듯한 침묵 속에서 지는 해를 향하여 서쪽으로 서쪽으로 차는 달렸다. 너무 늦게 출발했는지 꽃지 해수욕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남은 노을이 연하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어쩌지? 일몰을 놓쳤네. 그럼 일출을 보러 갈까요? 동해로? 놀라긴 됐어요. 안면도나 한 바퀴 돌아봐요. 내일도 해는 질 테니까. 나 내일 오후에 골프 약속 있는데. 그러시구나.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1박은 무슨 그냥 올라갑시다. 아니야, 아니야. 아침 일찍 올라가면 돼. 골프백은 트렁크에 있으니까. 이게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일몰을 바라보며 석양처럼 아름다운 황혼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서 각자 자기가 속한 가정으로 돌아가 다시는 서로 보고 싶어하지도 말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잊고 살자. 그러나 달콤하고도 긴 꿈이었으니 살다가 지치는 날이면 한 번씩 꺼내볼 수 있는 마지막 이별의 장면을 아름답게 연출해보자. 그녀가 그린 이별의 그림은 여지없이 뭉개졌다. 인생은 영화처럼 환상을 품게 하다가도 냉큼 냉혹한 현실을 들이댄다. 그가 무작정 차를 몰았다. 사위는 어두워지고 한적한 시골길에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만 길을 밝힐 뿐이었다. 바람 아래 해수욕장. 해수욕장 안내판이 휙 지나갔다. 잠깐 세워봐요. 해수욕장 이름이 특이하네. 우리 저기 가보아요. 그가 말없이 핸들을 꺾었다.
아무도 없는 깜깜한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에 서 있으려니 하나 둘 하늘의 별이 돋아났다. 발작을 떼자 발자국에서도 별이 피어났다. 세상에 발밑에도 별이 숨어있네요. 정말 여기도 저기도 발을 딛는 곳마다 별빛이 솟아나네. 바람 아래가 아니라 별 아래였나 봐. 정말 좋아요. 이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아요. 그것도 별나라에.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가만 백사장을 그려며 정숙은 발짝마다 피었다가 사라지는 별들을 가슴에 담았다. 이대로 시간이 정지했으면 싶은 순간 구름에 가렸던 달의 모습을 드러냈다. 휘황한 달빛에 별빛도 약해지고 발밑의 별빛도 사라졌다. 마치 요술처럼 백사장은 달빛을 받아 눈이라도 내린 듯이 희고 고요했다. 이별을 하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밤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뜬금없이 그가 말했다. 은수 씨, 어렸을 때 도깨비불 봤어? 아니요, 얘기로만 들었어요. 부슬부슬 비 내리는 여름밤에 휙휙 날아다닌다는 도깨비불. 이불 덮어쓰고 들었던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젯밤 백사장의 별빛 말이야. 그거 도깨비불 같은 거야. 바닷물의 인이 모래 속에 침잠해 있다가 자극을 주니까 잠깐씩 빛을 낸 거지. 몽당 빗자루가 도깨비불이 된 것처럼. 그가 가슴에 소중하게 담은 그녀의 별을 모두 짓뭉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랑 노름도 한여름밤의 도깨비불 같다는 거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사랑해서 어쩔 건데요? 그놈의 말로만 하는 사랑 이제 그만해요. 마지막 사랑 은수라고요? 제가 정숙이지 당신의 첫사랑 은수 그림자예요? 아니야. 아니야. 왜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그래? 은수는 당신 꼬시느라고 그때 즉석에서 지어낸 이름이야. 첫사랑을 닮았다고 하는 건 남자들이 작업할 때 즐겨 쓰는 멘트라고. 이렇게 순진하니 내가 안 반하고 배겨? 진짜로 믿었던 거야? 안 돼.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우리 죽을 때까지 가기로 했잖아.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나는 당신에게 몇 번째예요? 우선순위는 바라지도 않아요. 물론 영순이지. 이렇게 당신 옆에 있잖아. 지금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당신인데 내겐 당신이 영순이야. 당신은 내가 영순이 아니잖아. 아들, 손자, 남편, 그 다음인 걸 모를까 봐. 사랑은 젊었을 때 하는 것이 맞다. 딸린 식구가 없어야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정숙은 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빈말이라도 영순이라고 하니 좋다. 그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진다. 이별이니 어쩌니 다 헛소리였다. 그를 가지고 싶다. 그를 놓고 싶지 않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의 속력을 올린다. 차창밖의 풍경이 마구 달아난다. 좀 천천히 가요. 멀미나. 우리는 나가 살 테니 너희끼리 살아야겠다. 은행에 대출 신청해 놓았으니 그런 줄 알아라. 엄마 치료 끝나면 양평석으로 나갈 거다. 암에는 절대적으로 신선한 공기가 좋다니까 토달지 말고. 남편이 아들 내외를 불러놓고 선언했다. 180도 확 달라진 남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신혼 때의 늠름하고 잘생겼던 모습이 언뜻 보였다. 남편은 24시간 정숙의 곁에 딱 붙어서 간호를 했다. 답답하니 좀 나가 있으라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병문안 놓은 사람이 위로의 말을 하면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다 내 불찰입니다. 내가 아내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암이 스트레스에서 온다지 않습니까? 정숙은 그런 남편이 참으로 희한하면서도 든든했다. 이혼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누가 내 병실을 저리도 살뜰히 지켰을까?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슨 소리야? 내가 미안하지. 이제부터는 내가 밥도 하고 빨래며 청소, 분리수거 뭐든지 다 할게. 제발 아프지만 마라. 밥알 줄은 알아? 왜 이래? 검색하면 다 나와. 이제 정말로 당신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힐 거야. 당신은 옆에서 감독만 해. 전화 위복이라는 말을 이런 데다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 말만 들어도 무서운 암에 걸려 어려운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정숙은 전에 없이 마음이 평온하다. 집에 돌아와 꺼놓았던 휴대전화를 켜니 부재중 전화가 여럿이다. 그는 전화를 하다하다 음성 메시지를 남겨놓았다.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되는 거야? 문자도 쉽고 이제 정말 나를 안볼 참인 거야? 나는 친구들이랑 고창 쪽에 며칠 다녀왔어. 와, 해변에 달빛이 쏟아지는데 말이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꺼번에 모두 탄성을 질렀어. 바다는 달빛의 출렁이고 우리 차는 금방이라도 바닷속으로 뛰어들 것처럼 달려가는데 정말 환상이더라. 그는 그 환상할 것 같은 풍경을 자랑만 했지. 그 풍경 속에 그녀를 끼워줄 생각은 하지 않았다. 사랑했다면, 당신도 함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말을 해야 한다. 그렇게 열흘씩이나 통화가 안될 때는 어디가 아픈지, 무슨 일이 있는지 먼저 물어야 하지 않는가. 자기 전화를 씹은 것만 화가 나고 연이어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만을 늘어놓고 있다. 정숙은 음성 메시지를 지우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번호도 삭제한다. 사랑의 시한이 3년이라고 어디서 들은 것 같다. 정숙은 눈을 감고 몇해 전의 풍경 속으로 들어간다. 우미 트는 계절이었다. 산은 봄빛이 붓질을 한 듯이 아련했고 산들바람이 볼을 간질렀다. 호수 위로 잔물결이 일고 호수 가득 물별이 반짝였다. 그는 정숙의 뒤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숨이 정숙의 등을 통해 전해졌다. 아주 잠깐인 듯도 하고 아주 오래 그러고 서 있었던 듯도 하다. 액자 속에 넣어서 벽에 걸어놓는 대신 정숙은 그 풍경을 가슴에 아로새겼다. 너무 지치고 힘겨운 날, 정숙은 그 풍경 속으로 들어간다.